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든 뭐 아무래도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 상황일 텐데요. 먼저 이성 이사님, 자 코스피 코스닥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앞에 녹여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쪽을 언급 드리려고 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성장주라든지 IT군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횡보라든지 시장이 과매도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하면은 매수 대입을 하고 접근을 해도 돼요. 성장주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기술적 눌림 또는 수급 같은 경우가 유입되는 타이밍 거기에서 플레이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급하게 이쪽군은 안 봐도 됩니다. 시장이 돌아서는 점, 그 돌아선 단계 미국이든 아니면 신흥국 중에 대만이든 우리나라든 뭔가 특정 트리거가 발생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쪽 군 같은 경우는 약세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은 급하게 진입을 할 게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조정 시에 매수하는 업종, 그다음에 매도하는 업종 이게 뭐냐 구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의 52주 신고가라든지 5년 신고가를 대입을 해봤을 때 강했던 종목군이 비료와 관련된 종목, 뭐 CF 인더스트리 있겠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퍼스트 솔라, 뭐 이 정도로 한 두 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 업종이 구분되고 우리나라 시장과 연결을 해보면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뭐 태양광 딱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인데 그럼 지금 시장이 오늘 밀린다고 해서 빠르게 내일 이 단가 같은 경우가 못 보니 사야 되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점이 왜냐하면 저번 주 주초에 우리가 봤거든요. 저번 주 주초에 방산이 강했다가 방산이 조정 나오면서 IT의 반등. 이 정도의 시장은 이제 잭슨홀 미팅을 기다려오면서 짧은 순환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시장은 지수의 레벨이 한 단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낙폭과대로 인해서 지수는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적어도 지금 거래소 기준 60포인트 밀리는데 한 50포인트, 40포인트까지 만회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턴을 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적어도 한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다음에 좀 톤을 더 벌린다면 이번 주 정도는 한번 시장의 전체적인 톤을 살펴보면서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이 정도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조금 쉬어가고 관망하는 그 시장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이 파워쇼크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이거 한 두세 달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잭슨홀 컨센서스가 고통스러운 긴축으로 통일이 되었죠. 뭐 파월이 뭐 물가 잡으려면 고통 감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잭슨홀 때문에 하락을 했을까요? 자세히 보신다면 이미 시장은 2주 전부터 하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그냥 트리거가 됐을 뿐이죠.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 흐름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미 하락 전환되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3%를 돌파를 이미 지난주부터 했었고 환율,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1페리티를 붕괴한 다음에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발 경기 침체가 이미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빅스 지수를 보시면 제일 안 좋은 모양이 나왔죠. 이틀 급등하고 3일 급락 나오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모든 걸 감싸는 폭등세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A자 조정, 한마디로 기간 조정 없이 반등도 상당히 약한 반등을 주고 6월 저점, 7월 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 저는 두 달 정도, 두세 달의 증시 조정을 보고 있냐면 9월 달 지나고 나면은 또 10월부터 또 어닝 시즌이에요. 3분기. 3분기 어닝 시즌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거기다가 기대할 곳도 없죠. 거기다 FOMC 회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유럽 증시는 3월 달 저점을 무조건 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도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최악의 경우 만 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점을 논하기보다는 이번에 하락이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오는 확인 바닥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 반등 나온다면 현금화 그리고 종목 베팅은 최대한 뒤늦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세 달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유럽 시장과 유로화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성 이사님.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그 여기에서 생존해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매매에 대입을 해도 되겠고요. 뭐 굳이 이것을 매매를 대입하다가 조금 변동성에 따라서 엇박자를 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명확한 기준, 왜 이 업종을 봐야 되고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남해와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는 업종 중에 종목이 CF 인더스트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종목만의 뭐 실적 오전 아니면은 뭐 낙폭과대 아니면은 달라질 수 있는 M&A 그러한 요소로 반등이 나오면은 접근을 하지 않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를 나타낸 강관 업종의 사례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클 상에서 실적이 잘 나왔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 또는 강세를 함께 나타내면서 주가가 한 단계 또 상승을 했거든요. 이 비료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대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점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수 홀딩보다는 수익률 게임에 돌입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꼭 지키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내일 당장 시장 색깔이 바뀔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원자재가 좀 아래로 반응한다 하면 이러한 종목은 급락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가를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구간, 목표가는 12,500원 좀 타이트하네요.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0,000원 꼭 지켜주시길 당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부터는 종목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를 하거나 좀 종목별로 좀 모아가신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뭐 LNG선 등 고부가치 선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판 가격 하반기 인하 압박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과는 20개월째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수주도 계속 3개월 연속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들도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한 6,000원 이하에서 저는 일단 5,7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박스권 중상단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큰 조정 없이 만약에 다시 반전을 일으킨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뭐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저점 5,200원, 5,300원이 저는 확인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000원 이하에서 5,7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